자, 여기까지는 뭐 어려운 게 없을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를 우리가 계급에 따라서 좀 나눠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누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 활용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분석할 때도 연령으로 수집해서 데이터를 연령대로 많이 바꿔주기도 하고, 이렇게 그룹별로 나눠줍니다. 뭐 성적도 적당하게 우리가 뭐 3점대, 4점대 이렇게 알아서 구분해주기도 하고, 원래 데이터를 많이 쪼개서 이렇게 표로 많이 정리해줘요. 그래서 수치형 자료를 평균 표준 편차로 정리도 많이 하지만 표로도 이렇게 많이 정리해서 히스토그램화 시켜서 많이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간 간의 이제 값을 보기 위해서요. 좀더 세부적으로.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위에 보면 변환이라고 있습니다. 변환. 데이터를 이제 변환시켜, 이제 바꿔준다는 거죠. 트랜스폼 해준다는 거니까. 변환.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 원자료를 항상 놔둬야 돼요, 여러분들. 같은 변수로 코딩하면은 걔 원래 자기 값을 없애버리고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럼 안 되겠죠, 항상?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 해주고요. 몸무게를 바꿔주니까 몸무게를 오른쪽으로 넣어줍니다. 몸무게를 오른쪽으로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 이름을 뭘로 바꿔줄 거냐? 이름에서 여기다가 뭐로 해놨죠, 우리가? 웨이트 언더바 C로 했네요. 자, 카테고리라는 의미로 제가 C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밑에다가는 요게 변수명이고요. 요게 이름 붙여주는 거예요. 몸무게, 범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웨이트 언더바 C입니다. C라는 건 이제 카테고리 칼하게 바꿨다는 의미로 제가 넣어준 거예요. C. 자, 그 다음에 이제 변경. 변경을 꼭 눌러줘야 돼요. 왜 아느냐? 여기 계속 물음표로 돼 있습니다. 나 뭘로 바꿔줄 거야? 계속 물어보죠? 이걸로 바꿔줍니다. 해서 변경 눌러주면 이렇게 값이 바뀌어 있죠. 이거 보고, 값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기존 값및 새로운 값을 눌러볼게요. 요번에. 요걸 누르면. 값을 어떻게 변경하라는 게 나옵니다. 자, 여기는 하나의 값으로 바꿀 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범위를 지정해 줄 때는 밑에 있는 게 있습니다. 가장 먼저 최저값에서 다음 값까지, 0부터 시작해서 다음 값까지겠죠? 여기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면 되냐면, 43. 얘를 해주고, 새로운 값에다가 뭘로 해주냐면 1. 이렇게 해줄게요. 즉, 44kg 미만, 이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추가 버튼 눌러볼게요. 추가. 그러면 44 미만이 1로 바뀌었죠? 이제 그룹핑을 나눠줍니다. 1번 그룹 정해졌어요. 자, 그 다음에는 범위 해서 여기 45에서 49. 이렇게 50으로 해도 되고, 저는 여기서 그냥 49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값을 2. 이렇게 해주고요. 2번 그룹. 그 다음에 50에서 54. 그래서 얘를 3번. 이런 식으로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5, 59, 얘를 4번. 그 다음에 60. 4를 5번. 9, 6번, 그 다음에 마지막은 범위가 아니고요. 다음 값에서 최고값까지의 범위라고 밑에 또 있죠? 얘가 70 이상. 얘는 이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위에서부터 1, 2, 3, 4, 5, 6까지 다 그룹해줬으면은 70번 해주고 얘를 7번 이렇게 해줄게요. 70 이상. 틀리죠? 제일 마지막 거, 로이스트하고 젊은 하이스트,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요 사이에 계급 구간을 결정해 주면 되고요. 됐죠? 그 다음에 계속. 하고, 확인 눌러주면 자동으로 여기가 그룹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자, 얘를 그러면 변수 보기로 들어가고요. 변수 보기로 들어가서.
자, 몸무게 범주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1, 2, 3, 4는 안 되고요. 원래는 여기다가 값이 있죠? 값? 여기 값, 레이블 값을 눌러서 여기 값에다가 값으로 들어와서 여기가 1번 해주고 뭐라고 해주면 돼요? 45kg 미만. 그죠? 아니면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1번은 45 미만. 이렇게. 됐죠? 아니면 44 이하. 그죠? 아까 전에 우리가 44까지 했으니까. 44 이하 또는 45 미만. 뭐를 써도 상관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뭐, 다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하나만 해보고 저희가 들어가 볼게요. 이 상태에서 우리 지난주에 했던 범주형 자료 분석 있죠? 빈도 분석 들어가서 몸무게가 아니고 몸무게 범주. 얘를 가지고 확인을 눌러보면 자동으로 이렇게 1, 2, 3, 4, 5, 6, 7이 아니고 원래는 45, 50, 45에서 50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쭉 나오죠. 이렇게 해서 연속 변수 수치형 자료를 범주형 자료로 바꿔서 표나 그래프로 또 그려낼 수가 있어요.